게임으로 5학년 1년을 정리하세요. 겨울방학 안전을 위한 상식도 점검해보세요. 지금 바로 컴퓨터실로 이동하세요. RPG 메이커를 이용해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2시간 이내에 플레이 타임을 예상합니다. 주인공은 실종된 아버지의 꿈을 꾸게 되고 아버지를 찾아 도서관을 헤매게 됩니다. 벽에 쓰여진 문제를 읽고 답이 적혀진 곳을 찾아 그 근처 통로로 이동하는 첫 번째 기믹입니다.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이동 가능합니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의 도서관 중 순서에 상관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실수로 입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과목 선택의 자유를 부여했으며 어떤 순서대로 플레이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가운데 던전은 모든 도서관을 통과한 뒤 입장 가능합니다. 각 도서관에는 한 개 이상의 퍼즐이 있습니다. 모든 퍼즐을 공개할 순 없으나 각 과목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퍼즐을 통과하면 미로가 나타납니다. 미로의 몬스터들은 사지 선다형 문제를 출제하는데 문제를 맞히면 처리할 수 있고 틀리면 데미지를 입습니다. 긴장감을 살리기 위해 이동 중 시야를 제한하였습니다. 미로의 끝에는 보스전이 있습니다. 새 문제를 출제한다는 점 외에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섯 구역을 나누어진 퍼즐과 던전을 해결하면 어렵지 않게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ESC로 메뉴창을 열어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요. 종종 세이브를 하셔야 처음부터 시작하는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맵 곳곳에 아이템이 들어있는 상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데미지를 입었을 때 사용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의 종류에 따라 회복되는 양이 다름으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 1층을 입장하자마자 선생님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치 방법과 암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받은 압축 파일이 보입니다. 압축 풀기를 합니다. 컴퓨터실이라면 바탕화면이 편리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생성된 폴더에 있는 파란색 파일을 눌러 설치합니다. 역시 바탕화면에 설치합니다. 설치된 폴더에서 게임이라는 파일을 누릅니다. 이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사전 준비물로는 노트와 이어폰이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